먹긴 먹을 수 있을까? 이거 좋겠는데. 이걸 어떻게 12분 만에 먹어? 뭐야, 지금 1분밖에 안 됐어요? 이거 전복짜장면. 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도전 아닌 도전을 하러 갈 건데요. 사실 음식을 도전하는 것보다 제가 오랜만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 더 될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 4년 전에 대왕짜장면을 도전하러 갔었더라고요. 진짜 뽀시래기 시절인데, 그래서 여기를 방문해서 괴물짜장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. 얼른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 아닌 도전을 하러 왔는데, 한번 먹어볼 겸 3년 전에 여기 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제가 또 되게 힘들게 성공한 음식이기도 하거든요. 오늘 한번 방문해서 다 먹을 수 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여기 중화 과정입니다. 혹시 네. 먹는 것만 좀 저만 나오나? 와,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는 4인인데 이번에 6인이네. 사장님? 괴물짜장 돼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하나 드릴까요? 네. 6인짜리예요. 저 먹었을 땐 4인이었는데 6인 먹을 수 있을까? 그땐 그리고 그 20분 안에 먹는 거였거든요. 근데 보니까 한 12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아, 저 그래도 도전하러 왔는데 도전 안 된대요. 식사만 가능하다 하셔서. 감사합니다. 이거 좋겠는데. 일단 비빌게요. 우와. 와, 진짜 많다. 대박. 이걸 어떻게 12분 만에 먹어? 이거 6인분이래요, 6인분.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와, 엄청 뜨겁다. 맛있다. 약간 배달로 시켜 먹으면 짜장면이 마르고 퍽퍽한데 되게 미끌미끌. 체인점 맞아요. 맛있네. 여러분, 저 12분 지나면 대충 말해줘 보세요. 궁금해서. 17분을 시작했어요? 뭐야, 지금 1분밖에 안 됐어요? 아닌데? 와. 저 입이 좀 커서 그래요.
맛있다. 근데 양이 진짜 많긴 하다. 방금 소화됐어요. 저는 약간 음식을 크게 크게 먹는 걸 좋아해서 단무지. 지금 몇 분 됐어요? 제가 면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. 그냥 고춧가루 너무 많이 뿌렸나? 토네이도. 죄송합니다. 다 들어가려나 이거? 들어가려나 이거? 일단 이렇게 대왕 짜장면 치고 맛은 웬만한 뭐 근처 중국집 짜장면보단 다 맛있어요. 그리고 배달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이거 맛있겠다. 크림새우 하나 먹을까요? 배는 아직 안 부른데요. 네, 저 크림새우랑요. 공깃밥 하나 주세요. 그리고 저 짬뽕도 하나 주세요. 저한테 짜장 짬뽕은 엄마가 줬냐 아빠가 줬냐. 오랜만에 서울 나왔으니까 좀 든든하게 먹고 들어가야지. 감사합니다. 네. 밥. 밥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은 4명 이상 온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시켜서 요리 하나 시키고 나눠 먹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. 이거 살짝 고춧가루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잘 먹겠습니다.
일단 국물부터. 크림새우. 이야, 손으로. 와, 엄청 큰데? 이 먹다 보면 이 야채가 뜨거운 국물에 숨이 죽었잖아요? 그때 이 먹으면 근데 여기 새우 엄청 크다. 더 맛있게 먹어야죠. 간장, 시추가 살짝, 고춧가루 살짝. 밥까지 다 비벼 먹었다. 저 게살 짜장밥도 하나만. 아니, 국물이 남아서 그래요. 국물이 남아서요. 밥이랑 탁 먹으면 되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섞어 드시는 분들이 있고 먹을 때마다 비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. 저 옛날에는 섞어 먹었거든요. 근데 요즘 지금은 그냥 이렇게 따로 먹어요. 맛있다. 역시 진짜 볶음밥은 중국집 볶음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전복짜장면 두 개는 먹을 수 있겠다. 짜장 소스에. 마지막 한 조각.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한번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괴물 짜장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